불꽃의 색과 표면 온도, 준비물, MBL 실험 세트, 알콜 램프, 토치, 점화기, 서머 커플, 로거프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서머 커플을 인터페이스에 연결시킨 후 인터페이스와 컴퓨터를 연결시킨다. 수집 버튼 왼쪽에 데이터 수집 시계 창을 열어서 측정 시간의 길이를 100초로 설정한 후 완료를 누른다. 서머커플 CH1 센서는 알콜 램프 불꽃, CH2 센서는 토치 불꽃 위치에 오도록 센서를 위치를 조정한다. 자료 수집의 온도 1은 더블 클릭하여 알콜 불꽃 온도, 온도 2는 토치 불꽃 온도로 수정한다. 알코올 램프, 토치에 불을 붙이면서 수집 버튼을 눌러준다. 100초. 중간에 수집을 중지하려면 중지 버튼을 눌러준다. 그래프에서 범위를 설정하여 스테이트 창을 눌러 범위의 평균 값을 내준다. 바탕 화면을 더블 클릭하여 제목을 적어준다. 실험 내용을 보고서에 옮길 때는 자판기에서 Ctrl-C를 누르면 그래프만 복사되며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왼쪽 데이터와 그래프를 동시에 복사가 됩니다.